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오스카에서 촬영상 받는 거? 어, 멋지죠. 어, 동양인 여성 최초로 오스카에서 촬영상 받는 거. 그런 꿈 꿔야지. 제 이름은 김선령이고요. 2004년도 마음이로 데뷔를 했고요. 디바라는 영화 지금 후반 작업 중입니다. 촬영감독 엄혜정입니다. 저는 2017년 영화 해빙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요.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인간수업을 촬영했습니다. 넷플릭스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인간수업을 촬영하셨습니다. 저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카메라를 세팅해서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기술자.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이제 연출을 하시는데 대신 눈이 대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촬영 감독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잘 알아야 되겠죠. 카메라는 기계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기계를 도구로 써서 화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서 카메라의 기술적인 측면만 잘한다고 해서 촬영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편집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카메라와 함께 조명팀도 있고 그립팀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 촬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감독이 원하는 아니면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을 적합하게 매너지를 하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스텝들을 그 딱 정확한 시간에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섭외하는 이런 사람의 역할도 상당히 커요. 그럼 촬영이 끝나면 조명 감독님은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십니다. 미술 감독님도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세요. 하지만 촬영 감독은 편집이 다 끝나고 나서 편집 완성본이 나오면 룩을 보는, 컬러를 보는 부분까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이제 책임을 지고 관객들한테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선사하는 거죠.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선 CF를 찍는데 여성 감독이 연출을 하고 여성 촬영 감독이 촬영을 하고 CF에서 나오는 이제 모델들도 다 여성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 제의를 받은 회사에서 한국에는 여성 촬영 감독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조금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이제 촬영 감독이 여성인 거는 모르시고 넘어가는 작품들이 좀 많죠. 블랙팬서 같은 경우도 레이첼 모리슨이라고 해서 재작년 오스카 촬영상 후보에 90년 만에 거의 처음 여성 촬영 감독이 후보로 올랐던 분이 계시는데 콰이어트 플레이스 촬영 감독도 여성분이고 지금 예순이 좀 넘으신 분이 계시는데 프랑스 여자 촬영 감독 중에 그분도 지금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CGK라고 그 영화 촬영 감독 조합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소속된 여성 촬영 감독은 4명. 예, 네, 지금 현재 4명이에요. 지금은 학교에 이제 영화과 여학생들도 많고 그다음에 촬영팀에도 그 여자 스태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거의 한 15년 전보다는 지금은 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을 못한다, 잘한다 이런 거를 논의하기 이전에 그 작품을 어느 감독님이 촬영을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성 촬영 스텝이 뭐 2, 3년의 휴지기를 갖고 그다음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이 바로 충분히 현장으로 바로 합류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좀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1917 예, 맞습니다. 촬영이라는 거는 스토리하고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거든요. 즉, 영화 자체가 이제 좋으면 그 촬영의 역할이 그 스토리에서 얼만큼 이바지를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촬영하는 순간은 정말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는 거를 짜려고 되게 고생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해서 촬영을 하지만 막상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저게 그렇게 힘들어서 찍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저건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마주치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최대한 만들어가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카메라가 뭔가를 한다라는 걸 관객들한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는 게 가장 촬영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촬영 감독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찍는다 그러면 그 누군가를 잘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면 안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정확하게 뭔지가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그림을 보면 좋은 앵글을 담을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라든지 좋은 드라마라든지 좋은 영화를 보면 거기에 항상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본 거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앵글을 잡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감독만 아시지 말고 저 영화를 누가 찍었는가, 저 촬영 감독은 누구인가를 알고 보시면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재미는 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라는 계획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학 양성. 72살까지 1년에 한 편씩 꼬박꼬박 극장에 걸리는 상업영화를 찍으면서 살자라는 얘기를 친구들이랑 자주 하는데, 촬영을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꿈이자 목표인 것 같아요. 건강하다면 저는 진짜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카메라를 잡고 촬영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꿈입니다. 꿈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는 거를 꾸는 거고. 꿈은 아니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